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달래 김치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먼저 좀 씻어 줘야 되는데요, 좀 지저분하면 손질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하도 깨끗하게 잘 해주셔서 손질할 게 없습니다. 이대로 저는 씻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달래 1kg고요 먼저 씻어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. 달래김치에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찹쌀풀 같은 거를 안 끓였기 때문에 그냥 고춧가루를 불려서 쓰겠습니다. 자, 고춧가루 한 6스푼 듬뿍 넣었습니다. 여기다가 올리고당이거든요. 자, 이렇게 50ml, 여기 한 5스푼 됩니다. 여기다 물을 또 자, 50ml 넣습니다. 이렇게 놔두면 불려지거든요. 네, 고춧가루를 좀 불려서 양념을 하시면 이게 발갛게 좀 잘 풀어지고 잘 묻어나거든요. 그래서 찹쌀풀 같은 거 못 끓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놔두겠습니다. 멸치 액젓이거든요. 50ml 하나 넣고요. 5스푼입니다. 요거는 참치액인데요. 25ml, 그러니까 2스푼 반. 없으시면 그냥 멸치 액젓 한 스푼 더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놔두시면 고춧가루가 불려집니다. 이게 달래가 파와 마늘과 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. 파도 마늘도 안 쓰고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. 이거는 좀 맛들인 다음에 먹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한 10분만 놔둬도 고춧가루가 불거든요. 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진간장 2스푼 반 넣습니다. 만약에 참치액 없으시면 요 진간장을 이렇게 한 컵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참치 대신에 진간장 넣으시면 되거든요. 자, 그걸 이제 1kg, 이제 달래 1kg 씻어서요. 물기 뺀 겁니다. 저는 그릇이 작아도 이렇게 무치는 거 가능하거든요. 이렇게 한번 무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살살.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바로 드셔도 되고요. 매콤하게 달래 김치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마지막에 통깨만 좀 넣어주시면 돼요. 듬뿍 넣을게요. 마늘이고 파고 넣은 게 없기 때문에 통깨라도 좀 넉넉히 넣어주겠습니다. 파김치 같은 달래김치입니다. 다 됐습니다. 매콤하게요. 바로 드셔도 맛있거든요. 달래의 그 특유의 맛으로. 달래김치는 좀 맵거든요. 좀 양파 센 것처럼. 그래서 이렇게 실온에다가 한 일주일 삭혔습니다. 이것도 파김치처럼 삭혀서 먹으면 안 맵고 맛있거든요. 약간 양파김치, 파김치처럼 이게 삭아놓으면 맛있습니다.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삭아놓으면 맛있거든요. 뭐라 그러죠? 양파김치, 뭐 파김치 아주 비슷하게 되게 맛있는 달래김치 익었습니다. 밥하고 있죠.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약간 새콤하게 익으면서 매운맛도 날아가고 아주 맛있는 달래 밥입니다. 달래 김치입니다. 달래 김치 밥입니다. 밥도둑이에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는 밥도둑입니다. 자, 오늘부터 달래김치도 밥도둑으로 등극했습니다.